반갑습니다. 좋은 부동산 지리산 땅부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경남 함안군 대산면에 나왔습니다. 자,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시골 주택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. 요거 제가 예전에 한번 3, 4개월 전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렸던 매물인데, 금매가로 가격을 인하해서 다시 재공지하는 그런 매물입니다. 자, 요거 부동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총 토지 면적, 대지 면적, 자, 124평입니다. 자, 건물은 21평으로 2012년도에 지어져가지고 한 11년 정도 된 경량 철골 구조로 방이 두 개, 화장실 두 개, 요런 구조입니다. 조금 특이한 구조입니다, 요거. 그, 보시는 것처럼 문이 저쪽 편에 현관문이 저쪽에 하나 있고, 저쪽 편에 하나 있고, 현관문이 두 개입니다. 자, 기존 사무실로 쓰던 그런 건물이라서 좀요전 주인분이 지금 현 주인분이 개조를 한 상태입니다. 주택 안에는 상당히 깨끗합니다. 자, 좀 이따가 이동해서 한번 보시겠지만은 주택은 깨끗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괜찮은데 요쪽 요게 매매가 잘안 돼가지고 가격을 인하해서 다시 한번 더 재공지하는 그런 매물입니다. 땅 모양이 딱 직사각형 모양으로 상당히 좋습니다. 허실이 없고 보시는 것처럼 주택 앞 마당이 잔디 마당이 엄청 넓습니다. 요건 제 생각에는 반 정도는 잔디를 걷어내고 텃밭으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거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물론 요 옆쪽으로도 텃밭 공간은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옆쪽에 또저 대문 앞쪽에는 자갈 마당을 깔아가지고 자갈 깔아놔서 주차 공간입니다. 두대 정도는 주차를 할수 있고. 요런 구조입니다. 집 앞쪽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그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. 요 마을 공용 주차장 겸 쓰고 계시기 때문에 요쪽에다가도 주차를 하셔도 되고요. 자, 요거 진입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. 한 3, 4m 폭의 동네 한 아스팔트 도로입니다. 뭐 그렇게 좁진 않습니다. 괜찮습니다. 자, 나무 대문을 이리 지나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들어오시자마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자푸 관리가 안 돼가지고 자풀이 엄청 많습니다. 풀이 많는데, 여러분 차 그냥 뭐 조금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, 차량 두대 정도 주차 가능한 공간입니다. 그리고 요즘 자풀 무성한 이 부분은 텃밭,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넓은 잔디마당.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요거요 한 절반 정도는 걷어내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텃밭으로 이용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편백을 또 이렇게 줄 지어 해놨습니다. 이 주택 정남향으로 앉았습니다. 햇살도 잘 들고 동네 어찌 보면 동네 중간 같지만은 전망도 시원하게 나옵니다.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빨리 요거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보니까 예초기 한번 돌려야 될것 같은데, 풀도 뽑고. 자, 요게 서쪽 방향입니다. 서쪽으로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. 저 보이시는 데가 대산면 소재지입니다. 차량으로 한 3분 정도만 가면은 바로 저쪽에 대산 면소재지까지 갈수 있습니다. 참고하십시오. 그리고 요거 아궁이도 있고, 그리고 옆으로 그 야외 또 수도도 수전도 있습니다. 저 뒤편에는 이제 보일러실이 있고요. 요거 뭐 시골 촌집치고는 상당히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에는. 데크 시설이 있는데 데크는 조금 손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. 자, 요거 앞쪽 방향입니다. 남향입니다. 저쪽에 그 집들이 시골 마을 집들이 좀 멀리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시원하게 트여 있습니다. 답답함이 전혀 없고, 또 그리고 서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저 넓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대산면 소재지가 보이고 있습니다.
해당 주택에서 대산면 소재지는 바로 저 앞이고 3분 거리고 그리고 저 칠스 아저씨까지 한 15분 정도 거리 됩니다. 자, 창원까지 한 30분 정도면은 갈수 있습니다. 부산까지도 한 1시간 정도 남짓되면은 부산까지도 갈수 있는 접근성도 괜찮은 그런 곳입니다. 주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요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사무실로 쓰던 용도라서 요 현관이 두 개입니다. 차면 이거 하나 막아버리셔도 되고요. 제가 지금 사무실 쪽으로 들어왔는데 요게 방이 큽니다. 널찍하게. 뭐 저런 싱크대 시설은 뜯어내셔도 될것 같고. 자, 제가 그리고 요게 방 안쪽으로 또 요거 화장실이 있습니다. 깔끔합니다. 자, 요게 큰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방은 두 개인데 다 남향으로 역시 창을 내놨습니다. 큰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요 방이. 그리고 이게 이제 거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거실이고. 역시 거실 앞쪽으로도 창이 다 이제 있고. 이게 메인 원래 현관 입구입니다. 자, 주방입니다. 일자형 주방 깔끔합니다. 싱크대. 큰 손볼 거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요거 두 번째 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역시 네모 반듯하게 좋습니다. 도배상판도 크게 손볼 거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. 주택이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깨끗합니다. 뭐 외부는 조금 좀 그렇지만은 보시는 것은 내부는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한 손을 보신 것 같습니다. 깨끗합니다. 자, 오늘 경남 함안군 대산면에 소재하는 시골 주택 가격 인하해서 다시 한번 더 재공지를 해드렸습니다.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